지난주 한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직원 두 명이 쓰러져 그 가운데 한 명이 끝내 숨지는 일이 있었지요. 경찰은 사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다른 직원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는데 이 남성이 범행에 쓰인 독극물을 사전에 구입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직원 두 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생수병 사건. 피해자들의 회사 동료인 피의자 강모 씨는 무단결근 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. 경찰은 숨진 강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는데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. 쓰러진 피해자 가운데 남성 직원 한 명이 그제 숨졌기 때문입니다. 강 씨와 숨진 피해자의 혈액에선 살충제 등으로 쓰이는 아지드화 나트륨이 검출됐는데 경찰은 지난달 강 씨가 이 물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유해 화학 물질인 아지드화 나트륨은 구매처에 소속기관 등록을 해야 살 수 있는데 강 씨는 자신의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사망 경위에 대해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면서 경찰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강 씨가 지방으로 인사발령이 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회사 직원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강 씨가 유서 등은 남기지 않은 만큼 경찰은 직접적인 범행 동기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계자 조사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SBS 최선길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